누구세요? 어, 주정차입니다. 남의 차에 입김 붙이지 마세요. 아, 역시, 어우씨. 차가. 벤츠여가지고, 어, 되게 좋다. 다리 이렇게 쭉 뻗을 수 있고. 마루군님 아니에요, 저거?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선배님!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와동부 삼행시를 지어야 돼요. 와. 와, 샌즈. 와. 와, 씨발. 와, 씨발. 동. 동작이 느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죠. 아, 씨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작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동작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응. 부. 오케이. 네.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공연 주제는 바나나 채널 이대로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본인 소개를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제일 왼쪽부터 한번. 저는 마치고 첫 번째 노래, 여러분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아, 네. 네. 부산에서 올라온 현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편집을 하고 있는 저는 두 번째 노예 다니엘입니다. 빠뚜룩 유튜브 편집자 구합니다. 지원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와동부에 아, 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 다 눈 감아. 아, 나는 빠뚜룩 채널 편집자로 인정하고 싶다. 조용히 힘들어요. 하나, 둘, 셋. 지금 월급의 10% 더 드립니다. 지금 월급의 10%? 붙이면 상당히 힘들 텐데. 내가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네. 우리 편집자는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채널에 옮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보고 싶으시면 머리를 조용히 긁어주세요. 이게 다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가려워서 긁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면 긁을 일이 없... 우리 충성도를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행시를 와동보, 와나나, 정혜환, 여기 없는 다니엘 우리 네 가지 주제를 봅시다. 저는 와동보. 와동보. 정혜환으로 하겠습니다. 정혜환.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노래 한 곡 활자 한 5초 정도만 부르고 자, 잠시만. 뭘 적어왔어, 무슨 짓. 또 안 그래요. 왜 적어봐, 이거. 그러면 뭐 먼저 해보시겠어요? 사람 있습니까? 자신있게? 아, 없으면 아, 제가 먼저 아,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 하나 있어요. 현재 이 카페에는 손님이 계십니다. 와, 와동부 편집자 및 등수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곧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나머지란 무엇입니까? 제가 학고 편집자로 돈대 묶이고 와나나 유튜브를 보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생활을 못 만나온 그입니다. 나고는 바로 와동부를 만나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편집은 여기 오늘 참여 못한 다니엘이 할 거거든요. 잘 살려주세요. 우리 명배님 기둥도 좋게 잘 재밌게 살려줘야 돼요. 저는 옆에 노돌리님은 편집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똑같으시네. 정규 생일 선물을 못 드려가지고 준비했어. 아주 좀 이상한데? 아주 뭐가 이상한데? 중국산인데? 아니 이거 뭘 그린 겁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 와동부를 같이 생각해 주시라고. 아 근데 유화예요. 네, 이거 아크릴로. 아크릴 받게 되었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나무 다른 사람들이 살리겠지. 와! 와나나이. 와나나이. 동. 동그란.
여기 노딱님이 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잘했어. 괜찮네. 재밌네. 괜찮네. 보럴 이게 안 해요? 오케이 성공했다. 정 아 저거 그 동그랗게 생각이 나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치 않은 사람 한 명 있잖아.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한번 해봐. 정면으로 한번 해봐. 자 정. 정말 큰 가짜 코를 가진 사람이 있다던데 들어봤어? 오해. 해완이라고 돈만 주면 벗어준대. 오. 오 이거 이제 기대할만해. 네. 여기가 라스트지. 원. 완두콩 브라. 아 이거는 역사적인 삼행시였다. 진짜 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대단한 삼행시를 할 수 있던 건 다니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사실 바나나 유튜브는 왜 노딱이 많이 붙는가 의견을 하나씩 좀 줘봤으면 좋겠어. 어 그래 일단 욕이 많아요. 욕이 너무 많아요. 욕이 많다. 저 욕이 많아요. 이게 다 니케짤 때문이야. 아니 내가 욕을 뭐 했어요 솔직히. 한번 다 읊어봐요. 읊어봐요 읊어. 바나나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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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씨발 씨발 아니 이 새끼야 씨발 왜 무슨 씨발 씨발 씨발. 근데 욕이 없는 욕은 또 없다기 붙잖아. 근데 그것만 이유가는 아닐 거라고. 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욕이 없으면 근데 무슨 짝들이 붙여요? 방금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얘기 안 했어요. 잘했어. 괜찮네. 재밌네. 그러면 구. 응? 구 뭐였어? 구 뭐였냐고? 네, 다니엘하고 같이 공유한 거라. 다니엘. 아, 다니엘이 구가 뭐였는지 알려줘. 이건 분명 유튜버가 답장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 아, 이거 내 의견만 상관없이 명배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유튜브 PR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논딱을 피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욕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유튜브 하위 직원으로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논딱을 주시냐고. 그럼 피드백을 해봅시다. 뭐 준비한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 채널에 큰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PPT를 만들어 왔어요. 보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왜 논딱을 먹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우선 바나나 유튜브의 현 실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 그거에 관한 이제 피드백 및 저희한테 궁금했던거나 영상 이럴 때 총 13개의 영상 중에 노딱이 붙은 건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1월달 수익은 지난달 수익의 마이너스 40%. 40%. 아,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일단 채널 자체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받죠. 그러면 이제 편집자에게 줄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요. 7번 다음에 8번인데 8번이 없잖아요. 8번이 없어요. 8, 9, 10번이 없잖아요. 누가 삭제했나? 아니 연속 이제 돈이 없다.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얼마 왜냐 제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겠죠. 네. 아이를 못 낳겠죠. 잠깐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최근 연애는 언제세요?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워낙 딱지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 집 개인데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종이죠? 아 근데 귀엽다. 장모 치워왔는데 장인어른 치워와는 없어요? 박수! 아, 콘돔을 모사이크 했지만은 이게 또 노딱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성종인 콘텐츠 해가지고 네, 잠시만요 형. 여기 지금 톰님이 제가 만약 주사 파티에 있는데 뭐 알 거 다 알다. 저번 조명 미친 거 같은데. 아니 그래도 요 마땅히 말한다는 거는 형배님 뭐 안 써봐서 모릅니까? 아니 싸우고 있어. 왜 싸우고 있어? 자 근데 검토 요청을 하면은
못하겠다고 쓰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검토 요청을 신청하는 게 사람이 내준다, 프로그램을 돌린다 말이 많은데 나팔을 아니 잠깐만요. 검토해주는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 이쪽에요. 이게 무슨 해결법이야. 자, 다음 거. 자, 그래서 사찰을 잘한 결과 우리 집 강아지가 아니 우리 집 강아지 정말 잘 골랐어요. 진짜 귀엽게 멍멍이가 희망이다. 자, 1월 29일자 원래 조회수 15만까지는 초록딱지로 수익이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노란딱지를 받았습니다. 합동 확정높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나나 모양의 장난감을 위 아래로 흔드는 게 있었어요. 저요 알았어요. 이것 역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암시적인 성행위가 나오는 콘텐츠, 이렇게 모자이크하고 흔들었다는 게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답을 먹었다 그러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무슨 장면이죠? 중성화 수술이라고 그 키워드를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예. 이것도 똑같이 했었는데 소꿉놀이 좋은 답을 먹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노답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왜 풀어줘요?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검토 요청해주는 사람 가차를 잘해요. 아니 씨, 이거 부대 처리법 아니에요. 성에 관련된 것들 하지 말자. 자, 자, 이거 전당포 영상이네요. 네, 6월 1일 전당포 영상. 이것도 노딸 한번 먹었다 풀린 영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런 장난감 총이지만 잠깐만. 이거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멍청하다는. 왜? 멍청한 거 맞잖아. 아니,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유튜브 이용 영상이라서. 아니, 실제 총하고 장난감 총도 두고 못 하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세돌 씨한테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조사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신체가 좀 일찍 수 있습니다. 잠깐만. 신전의 주인이 인조인택 학살 중입니다. 그게 여기가 빼다 여기다 너무 뿌리지. 뭐 인조인택까지 그냥 하나 했어 나 시술. 아, 근데 인조인간으로 쳐도 되게 잘 맞는 거 아니 이거 완전히 뭔 소리야. 또 아니 실패다. 아니 실패자야. 아니야. 헤라한테 흡수당해도 아무 소리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왑자기 개구리 친구한테 전란 말이야. 아니 세라한테 흡수해도 갑자기 쓸모없다니 그럼 어떻게 그런 시험을 내요. 난 체력 포션 정도.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뭔데 아쉽냐? 일단 성에 관련된 내용을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씩 줄여가자. 조금씩 줄여가자. 이것도 맞습니다. 욕설도 좀 줄이고. 욕설을 좀 줄이자. 자, 유튜브 외 머리수다. 배신을 치겠다. 아니 자, 투잡을 하겠다는 거. 제가 아니고 사장님이 다른 거 더 열심히 해서 한 대서 맥고서 우리를 주라. 수입에 빵꾸가 나지 말라고. 우리 돈 잘 줘라 이거네. 자, 풀버전 채널. 이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검토 중인데 막 여러분들이 풀버전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생각하는데 혹시 싫으신 분? 그걸 물어보면 뭐해요? 아니 여러분 불러요. 아 싫으면 어쩔 건데? 싫어도 해야죠. 아니 이걸 왜 물어봐요? 아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어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현실적 월급을. 아 근데 이게 약간 메인인 거 같아. 이게 진짜 중요한 일. 되게 잘 생각해보시면 편집자 월급이 올라가면 저희가 신나서 이런 게 열심히 하고 좋은 영상이 나요. 아니 그런데 더 좋은 영상이 나오면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구독자가 올라가면 평균 조회수가 생겨가겠죠. 그러면 다 윈윈이다. 아까 편집자 월급을 올리는 건 유튜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조용히 있다 왜 돈 올리는 얘기했어. 말이 갑자기 래퍼 팬이에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자 피드백. 아 강아지 귀엽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말. 시청자가 편집자나 사장님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모네이션을 많이 해야지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생산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와동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나 들어보니 어떤지 한번 강렬한 이 감동. 뭐 듣도 보도 못한 채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채널에서 실제 뭐 말고 있어. 혹시 명배님은 탈모인가요? 패션 탈모인가 아니면은 패션 탈모는 뭐 패션 탈모.